언니 수박을 좀 먹어봐. 수박을 좀. 맛있다. 고마워요. 수박 먹으니까 괜찮아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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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첫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의 자식을 뭔가 이렇게 세상에 공개하는 느낌처럼 굉장히 많이 떨리고 한번 제가 댓글을 읽어볼게요. 진짜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다. 어떡해. 저 요즘 고민이 있거든요. 약간 제가 좀 요즘 노잼이 된 것 같아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노잼이어도 한번 들어주세요. 케이스 버전 그리고 아니 죄송해요. 케이스 버전 그리고 여기 테이프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 케이스 너 왜 이래. 테이프 저 인터뷰 여기 있을 줄 몰랐는데 여기 오마이갓 어떡해. 최근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외로움은 인생에서 언제나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미쳤나봐 나 왜 이래. 또 새벽에 썼나봐 이거. 미쳤나봐. 소름 돋아. 외로움은 인생에서 언제나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 아니 예고 없이 자꾸. 골라야 한다면 꽃다발과 꽃 한 송이 중에 무엇을 더 받고 싶나요? 오래도록 예쁜 모습을 지켜줄 수 없다면 꽃다발보다는 꽃 한 송이에 마음을 다 줄게요. 부끄러워. 진짜 어떡하면 좋아. 여기 있을지 나 진짜 몰랐네. 인터뷰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인터뷰. 뭐야 깜짝이야. 조이 누나, 누나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나? 일단 누나. 일로 와봐 일단. 뭐래? 나 혼자 못하겠어. 네. 주땜무라고 고백하면서 조이만의 하트 3종 세트를 보여주세요. 갑자기. 주땜무. 이거 발음 어떻게 하지? 주땜무. 하트 3종 세트요? 주땜무. 주땜 못하겠어. 생일을 맞이한 러비를 위해서 생일 축하 멘트를 해주세요. 오늘 생 무슨 소리지? 오늘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해. 진짜 생일 너무 축하해. 오늘 아침에 미역국은 먹었어? 못 먹었다고? 내가 해줄게 그러면. 진짜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하루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그냥 크게 웃어주세요. 조용히 웃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누나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해요. 진짜 내가 나이 제일 많은가 봐. 언니 목소리 고등어 그 자체야. 담백해.
아, 제 목소리 고등어. 어, 오케이, 오케이. 고등어. 고등어, 신, 어, 어, 신선하다, 고등어. 아. 수영아, 할미가 많이 사랑한단다. 제가 자꾸 언니 막 이러니까 자기를 또 할미라고. 아이고야. 수영아, 이모다. 어쩜 이모가 좋아하는 노래만 쏙쏙 골라서 냈니? 정말 최고다. 이모가 항상. 이모! 이모, 고마워. 수영아, 아줌마 V앱도 잘 챙겨보지? 아, 다들. 뭐야, 정말. 네.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왜 다 웃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8분 남아가지고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된대요. 언니, 수박을 좀 먹어봐. 수박 먹으니까 괜찮아진다. 벌써 마무리해야 된대요.